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학생이고요. 저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지낸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전형이고요. 3년제 그리고 12년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년제, 12년제가 그냥 말 그대로 3년 이상 해외 거주한 학생과 그리고 12년 이상을 거주한 학생으로 나뉘고요. 둘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3년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해야 되고 중학교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가 3년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12년제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냥 12년간 이제 해외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3년제로 들어왔고요. 사실 12년제 친구들이라면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막 열심히 대외활동 하지 않아도 사실 엄청 좋은 대학교를 한국에서는 갈 수 있고요. 3년제 친구들은 솔직히 하는 거에 좀 따라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요, 일단은 재외국민이 뽑는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년제는 재외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12년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의 혜택이라고 보면 되죠. 해외에서 살았고 좀 다른 한국 학생들과 조금 다른 이렇게 스펙과 다른 이력이 있으니까 좀 달리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가 있어서 조금 더 높이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보통은 내신이랑 그리고 대외 활동,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영어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영어를 좀 잘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토익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토플 그리고 정말 잘하면은 SAT까지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도 3년제 그리고 12년제끼리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도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영어 학점으로, 영어 점수로 거의 승부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일단 한국에선 한 5년 정도 살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랑 거의 비슷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제 한국 대학교로 오게 된 게 마지막에 고등학생 때 이제 필리핀 한국 학교로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 학교니까 생기부가 있어서 좀 더 한국 학교 오는데 수월했고요. 일단은 12년제가 중요한 게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해외 거주해야 되는데 유치원이랑 초등학생 이렇게 겹쳐서 한국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몇 년이 빠져서 12년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연수로 따지면은 12년 넘게 살긴 살았죠. 그래서 그리고 3년제도 사실 들어오기가 힘들고 많이들 포기하고 그냥 이제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게 3년제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대신에 그래서 물론 엄청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서류도 준비할 게 거의 기본적으로는 18개 서류 그리고 뭐 예외적인 뭐 사유서 같은 걸로 하면은 뭐 거의 19 서류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학교를 다닐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현지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학교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봤는데 사라졌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학교 증명서를 얻어내는 방법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유서를 뭐 적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렇게 학력이나 또는 부모님이 거주한 그리고 내가 거주한 그 출입국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서류가 하나씩 빠지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워서 3년제에 포기한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들 그랬거든요. 정말
선배들이 다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토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미리 준비 못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토플을 준비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토플을 이제 준비하려고 정말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진짜 너무 급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길게 잡고 그냥 고등학생 들어오자마자 영어는 차근차근히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못했었고 전 고3 거의 막학기 때 막 준비를 했다가 아 이거는 역부족이다. 왜냐면 영어 점수도 사실 어중간한 점수 그냥 평균 점수면 안 넣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봤을 때 오히려 의문만 더 생길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왔지만 오히려 영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 학생들이랑. 그래서 일단은 토플을 포기하고 토익으로 넘어갔는데 토익도 시험을 한 번 봤는데 이제 그냥 평균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는 평균 점수는 메리트가 없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고 그냥 차라리 안 넣는 게 낫다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진짜 내신이랑 그리고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로만 나왔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영어 회화와 영어가 있거든요. 영어 회화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냥 원어민과 대화하면 되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하면 되니까. 근데 영어 시간은 정말 그냥 일반 수능을 위해서 공부했던 영어처럼 한국 영어인 거예요. 문법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걸 해석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그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너무 지루하기도 했고 한국어를 바로 해석하는 게 좀 힘든데 그냥 이게 의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한국어를 해석하기 너무 힘든데 그 해석을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한국 공부를 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냥 뭐 나머지는 저는 이제 집안에서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해외에 살다가 온 친구들에게는 조금 적응하기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을 수 있다 라는 점. 저는 일단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재학 중에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다 그냥 미디어와 그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도 어쩌다 보니까 보면 내가 디지털 미디어 동아리 장이 되어 있었고 또 저는 그 한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아 내가 미디어가 정말 재능이 있고 잘 맞구나 이걸 알았고 그래서 가장 사실 해외에서 막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누리는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폭이 너무 좁게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뭐냐 배워온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는 그거 상관없이 항상 접할 수 있었던 거였고 사실 제일 흥미롭잖아요 아직까지도 미디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말을 나와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외국민은 12년제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 대외활동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평균이면 되고 대외활동 그냥 동아리 어느 정도 많이 참여한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고 좀 많이 참여를 하는 참여도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제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못하고 또 적응을 못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좀 중시점 보는 것 같고 3년제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얘가 여기 학교 들어와서 평균 점수여도 얼마나 이렇게 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뛰어난 게 있냐 이걸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성적은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항상 놀았고 그냥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막판에 좀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점수는 그냥 다 평균 점수였어요. 평균 점수였고 근데 저는 이제 동아리를 열심히 했었고
또 학회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일 좀 컸던 게 미디어에서 도움 될 만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일했었고, 그냥 학교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 말고도 이제 그냥 아나운서나 또는 그 디베이트 할 때 이제 중계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런 활동들이 사실 제일 제이국민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외국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진 않았다. 그래서 좀 더 밝고 좀 순수하게 잘할 수 있었고, 순수한 친구들과의 교제가 있었던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싶었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는 단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 해외였어서 오히려 더 재외국민으로 좀 더 편하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에 이렇게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 학생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덜 스트레스 받고 오지 않았나, 대학교에. 그리고 좀 더 많은 거를 보고, 많은 거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다른 면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외국민 3년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외국민 영상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름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